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돌산 갓김치를 한번 담아보려고요. 제가 이제 지금 씻어놨고요. 씻는 과정은 영상 뒷편에 남겨놓을게요. 밥을 이제 삶은 거예요. 물을 넣고 이렇게 삶아서 죽을 만들었거든요. 오늘은 이걸로 이제 풀을 만들어서 김치 담으려고요. 밥 삶는 영상도 뒤쪽에다가 넣어놓을게요. 우선 이걸 먼저 한번 갈아볼게요. 물을 이제 아까 삶을 때도 물을 넣었는데요. 지금 또 물을 넣을게요. 제가 지금 물을 한 200ml 정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아줄게요. 밥을 거의 풀이 되도록 갈아주거든요. 여기다 부어줄게요. 여기다가 또 갈아줄 게 있는데요. 요거는 대파 두 뿌리입니다. 대파 두 뿌리를. 요거는 양파 반 개입니다. 양파 반 개도 넣습니다. 홍고추를 좀 갈아 넣는데요. 마른 고추 불려서 쓰시거나 아니면 홍고추를 직접 갈아서 마른 고춧가루를 쓰시면 돼요. 넣고요. 갈아줄게요. 홍고추가 한 15개 정도 됩니다. 500ml 물 아까 쓰고 남은 거를요. 여기다 마셔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러면 한 300ml 들어갔고요. 밥 갈 때는 200ml 넣었고. 이렇게 해서 이걸 또 갈아줄게요. 고추가 충분히 갈리도록 갈았습니다. 맵쌀 밥을 갈았고요. 자, 고추 갈은 거를 넣습니다. 근데 여기다 또 마른 고추는 또 섞어야 돼요. 이제 마른 고추를 좀 섞을게요. 두 컵을 쓰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육젓을 쓸 거거든요. 멸치 이제 맑은 액젓 아니고 육젓 쓸 건데요. 육젓 적혀 있죠.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멸치가 통째로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제가 끓여서 걸렀습니다. 그 거르는 것 또한 영상은 또 따로 만들어 놨거든요. 있고 이걸 바로 걸러서 담아온 게 바로 이겁니다. 아주 진하죠. 검게. 이걸 종이컵 반컵이거든요. 종이컵 반컵을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마늘 다진 것 한 컵을 넣겠습니다. 참치액을 소주잔 하나 하고요. 올리고당을 두 스푼만 넣을게요. 액젓을 소주잔 하나 넣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할 거예요. 육전만 다 쓰면은 이게 김치 양념이 너무 이제 검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액젓을 좀 섞어서 쓰면 좋고요. 또 육젓을 쓰는 거는 조금 깊은 맛이 나라고 이제 육젓을 쓰면은 조금 더 맛이 아주 진한 멸치 젓갈의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은 맛이 나라고 했고요. 부족한 간이 있으면 제가 생강을 안 썼대요. 생강 있으면 조금만 다져서 넣으시고요. 저는 이게 생강잼입니다. 지난번 만들었던 생강잼이 있어서 반 스푼 쓸게요. 생강 있으시면 다진 거 반 스푼만 넣으시고요. 소금인데요. 저렇게 해서 소금 간은 이렇게 한 3스푼만 하겠습니다. 양념에요. 참치액 없으신 분들은 멸치 액젓 대용으로 더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담았죠. 이거 절이지 않고 바로 담으려고요. 저는 자, 이렇게 좀 발라줄게요. 그렇고요. 이렇게 한번 또 깔고 양념 바르고 깔고 양념 바르고 갈게요. 이거는 양념이 좀 잘 바르기도 좀 똑똑하죠. 양념이 조금 짭짤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좀 절여지거든요. 양념이 짭짤하지 않으면 이게 안 절여져요. 갓김치가 국물에 약간 좀 찰박하게 이렇게 좀 양념이 이렇게 조금 젖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렇게 잘 발효가 되고 맛있어요. 근데 너무 양념이 바삭 마르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놓으면 양념이 약간 촉촉하게 잘 돼 있을 겁니다.
숨이 죽을 정도로 약간 짭짤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짜도 안 되거든요. 너무 많이 짜면 김치가 전체로 짜져야 이게 배추김치 간보다는 여기 좀 약해야 되거든요. 배추김치 같은 거 담을 때하고는 간이 조금 다릅니다. 이게 육젓을 쓰면 이게 색깔이 그렇게 곱진 않는데요. 그래도 육젓 써놓으시면 익으면 맛있어요. 근데 육젓 싫어하시는 분들은 액젓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놔둘게요. 자, 이렇게 해서 1시간쯤 있다가요 다시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요. 이제 2시간이 지났거든요. 한번 봐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념이 조금 짤박하게 이렇게 들어있죠. 이렇게 해서 삭히시면 되거든요. 갓김치는 삭혀야 먹지 안 삭히면 못 먹겠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김치 냉장고에 안 삭히고 바로 넣어 놓으시면 오래 걸려요. 실온에다가요 저는 이렇게 하루를 놔둘 겁니다. 살짝 이제 맛이 들려고 하면 냉장고 넣으려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양념이 숨이 죽어서 들어가 있죠. 이쪽에도 이쪽에는 조금 양념이 좀 덜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거는 다시 양념을 한번 이렇게 찍어서 또 문질러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풋내 나지 않게 담을 수 있습니다. 이 갓김치는 이거 이렇게요. 양념이 조금 촉촉하게 이렇게 있어야 돼요. 너무 마르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냥 이대로 둘 거예요. 여기다 실온에다가 좀 두고요. 뒀다가 조금 맛이 좀 들면은 그때 냉장고 넣으려고요. 지금 이제 옮겨 담으셔도 되고요. 통이 이게 조금 크잖아요. 작은 곳에 이제 숨이 죽었으니까 옮겨 담으시면 돼요. 갓김치가 아직 맛이 든 건 아니지만 한번 담아 볼게요. 굉장히 길죠? 너무 기니까 이렇게 한번 담아 볼게요. 제가 갓김치는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 또 담는 거 있거든요. 그거는 또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갓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500ml에요. 밥 한 공기입니다. 딱 한 공기요. 불을 켜서 끓으면 불을 끌게요. 밥을 좀 삶아 놓을게요. 밥이 끓으면 불을 끄겠습니다. 돌솥갓 씻는 거 보여드릴게요. 센 거예요. 안 절인 거거든요. 이렇게 깨끗하게 여기를 이제 안 자르고 이게 통째로 이대로 쓸 거거든요. 이 줄기째로 그렇기 때문에 잎은 하나도 안 떼고요. 씻으려면 요 사이사이에 있죠. 이 줄기에 이렇게 벌려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요. 또 이쪽에도 잎도 깨끗하게 씻고요. 이렇게 씻으시면 됩니다. 요 사이에 요 줄기 사이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뭐 먼지 같은 거 뭐 끼어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고요. 또 잎도 하나하나 다 씻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헹궈준 다음에 이제 김치 담을 준비를 하겠습니다.